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대학 때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공부했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것과 나중에 취업할 때 기사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우락 강의를 보면서 마음을 다 잡았고 결국 합격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필기는 배우락 교재를 통해 공부했고 반복을 한 결과 책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실기는 배우락에 있는 강의를 모두 듣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문제가 난이도가 쉬웠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것이 저에게는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으로는 필기는 단원별로 배우락 책을 자주 보았습니다.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고 책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감을 계속해서 익혔습니다. 또한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실기는 일단 배우락의 모든 강의를 수강하면서 책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후에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관연도 문제를 한 번씩 푸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외워질 정도로 3번에서 4번씩 보았습니다. 강의 중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한호 교수님의 전기기기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전기기기는 전기기사 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제들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강의에서 설명을 정말 자세히 해주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가장 어려운 과목인 전기기기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한호 교수님께 전기기사를 준비하면서 전기기기가 가장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초부터 하나씩 이해를 하니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중에 조금 집중이 안 될 때 자극이 되도록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자격증을 딴 것 같습니다. 건강하셔서 꼭 많은 이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기기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하자면 저는 기사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때 1회차를 포기하고 2회차를 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1회차는커녕 2회차조차 못 따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무조건 따자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기 공부를 할 때 초반에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 필기 공부했던 습관 그대로 꾸준히 하시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